준범이가 잠이 든 사이에 화보 촬영장에 아주 아주 반가운 모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명이 어딨죠? 근데 동명이는 어딨지?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누구지? 희준 아빠와 소율 엄마를 똑 닮은 귀여운 모습으로 슈돌과 함께한 잼잼이 기억하시죠? 그럼요. 애교쟁이 잼잼이와 소율 엄마도 화보 촬영을 위해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돌 가족 여러분. 잼잼이 엄마, 문율 엄마, 박소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유입니다. 저는 원래는 7살인데 만나이로는 6살이에요. 잼잼이 옛날에 슈돌 촬영했을 때 기억나? 네. 일단 그림 그리는 것도 기억나고요. 하오랑 그때 그 초코 같은 그거를 만들 때 기억나고요. 근데 그때 먹을 때 그거 묻어서 그거 닦아줬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봐. 에이, 죽였어. 기억나? 와. 사실 똥별이가 저희 둘째 뽀뽀랑 한 달 차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마치 제 아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 귀여워서. 똥별이가 더 커. 보면 알겠죠. 네. 잘 빨리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엄청 고생하시고 계시죠? 아니, 자요. 자구나. 잠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잘 것 같았어요. 왠지 느낌이. 안녕. 삼촌 알아? 몰라. 큰 삼촌 아니야, 알았지? 키를 엄청 많이 컸네. 유나, 똥별이 아빠셔. 유나. 알고 있겠죠. 진짜? 아니, 출산한 사람 맞아요? 그때랑 똑같은데 얼굴이. 그래요? 응, 아예. 아니 육아하느라. 그때 임신. 맞아요. 임신했을 때 거의 만삭 때. 그럼 거의 만삭 때 봤는데. 네. 좀 앉으세요. 아니. 다리 아프신데. 아니. 정말 제대로. 본격적이다. 아니 사줘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것도 못 보네. 근데 많이 사주셨죠? 사주셨을 것 같아. 그죠? 현이가 저는 솔직히 장난감 제 돈 주고 산 건 없는데 와이프가. 근데 우리 가족은 아빠가 돈 많이 쓰는데. 아이들은 거짓말 못해요. 솔직하죠? 근데 왜? 근데 똥별이는 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영상을 봤는데 치아가 많이 났잖아요, 똥별이가. 몇 개나? 지금 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밑에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 너무 놀랐어요. 송곳니 나와요. 몸무게도 지금 11kg에 키가 80이 넘었어. 크다. 진짜 크다. 솔직히 근데 벌써 돌이 되셨어. 아니 엊그저께 뵌 것 같은데. 우리 남의 집 애기는 왜 이렇게 빨리 커요? 맞아. 잼잼아, 삼촌 궁금한 거 있어. 잼잼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문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그럼 열고 나와서 닫고 나왔어. 닫고.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다. 아, 열고 나왔어? 로나. 닫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요? 열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요. 열고 나왔다고 했어. 열고 나왔다고 했어요, 잼잼이도? 이야, 신기하다, 진짜. 그 앞이 높은 거 그거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열고 있네. 그러니까 열고 나왔다니까 둘째 낳고. 와, 근데 신기하다.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을 수가 없네. 너무 물어보고 싶겠다,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준범이가 딥슬립하는 사이에 슈돌 선배, 잼잼이 누나의 화보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프로인데요, 언니? 너무 잘한다. 다 A컷이야. 그러네요. 네. 이야. 시율이 진짜 잘한다. 기가 막히다. 그쵸. 잼잼이 아버님이 저희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레전드 아이돌 H.O.T의 리더 문희준 선배님과 국민 댄스 빠빠빠의 주역 레용팝의 소율씨죠. 이 두 분의 댄스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파워 돌수저입니다. 어머 기가 막히다. 저 정도 크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준범이도 가끔 카메라 보면서 배시시 웃고 하는 거 보면은 슈돌 선배 짬바는 이거 못 이기네요. 이야. 준범이 잘만 자네요. 그러니까 네. 맛있는 거 먹는 꿈 꾸고 있지 준범이는. 응? 아 진짜 귀엽다. 어? 뭐 먹을 걸 놓쳤나? 놓쳐서 언짢아서 깼어. 내 떡방. 어. 어디 간 거야? 아이 귀여워 기지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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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깼어. 울지도 않고. 그러게요. 기특해라. 어, 주범 깼어 우리 애기. 오, 아빠 여기 있었어. 주범 이렇게 돌려가지고 잤어. 오, 얼굴 놓으세요. 어젯밤 꿈속에. 자, 같은 시간 우리의 꿈수저 잼잼이는 환복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르다 그죠? 이 리듬 타는 게 그죠? 그냥 막 추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응. 어, 귀여워. 재미 누나 봐. 재미 누나 봐봐. 재미 누나. 우와. 아우 예쁘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 이거 봐봐. 누나 너무 잘하지? 자고 있나가지고 스캔하고 있어요. 이야 재미 너무 잘한다. 재미. 자 드디어 잼잼이와 똥별이의 첫 만남입니다. 깨가지고 잠이 덜 깼어. 재미. 아 근데 어제 꼭 껴안는 거. 잼잼이가 똥별이 너무 궁금한가봐요. 재미 누나 잘하지? 누나 잘 봐. 이야 누나미 뿜뿜인데. 확실히 첫째는 첫째 이게 있다, 그죠? 누나. 나 누나 약간 있어. 와, 너무 신기하다. 재민 화이팅! 와. 안 떨리나 봐. 카메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누나 봐봐. 우와. 와, 아우 예쁘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잼잼아, 준범이한테 알려줘. 어떻게 귀여운 표정 그래. 지으면 돼? 해봐. 준범이 따라 할 수 있어요? 그치, 누나 너무 잘하지. 우리 준범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할 수 있지, 준범. 할 수 있지, 준범. 준범이가 어디 갔지? 집으로 돌아온 준범이 컨디션 괜찮을까? 핑크볼 피곤할 텐데. 와, 에너지가 또 넘치네. 준범이 힘도 좋다. 뭐 괜한 걱정이었네요. 발이 어깨 무릎발 무릎발. 그러게 누구지? 짠! 어머! 잼잼이가 준범이 집에 왔네요. 우와! 엄청 얇아! 엄청 얇아! 안 돼. 안녕! 정말 아니야, 아까 만났지? 아까 만났지? 누나 지금은? 빵긋빵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요? 응. 아, 일단, 저희, 아니, 똥별이가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은 거, 저희 애기는. 이거 내복이에요. 내복을 자주 가져가지고. 최고지, 최고. 감사해요. 우리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 저희 초대해 주셨잖아요. 역시 센스가. 이 시계 내복 진짜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왜? 뭐야? 움직이는 카메라에 좀 놀랐는데? 어, 잼잼이 귀여워. 잼잼이 이거 할 때 이런 거 없었어? 기억 안 나? 잼잼이도 봤었어. 어, 잼잼이. 아이빠. 아이고. 근데 내가 제일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봐는 게 당황스러웠어. 아,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아, 하기야. 4년이나 흘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어느덧. 손 맞췄지? 그럼 일단 이렇게 손 열심히 펴보자. 안녕, 카메라. 카메라 물 찍고 있어. 굉장히 발랄하네요, 잼잼이. 진짜. 네. 너무 밝아. 가방 팔면 있어, 카메라. 아, 저기도 있어. 어? 계속 방심하면 안 돼. 여기 코 파다가 들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 사각지대를 알았다. 어떻게? 어? 언니 코 파면 봤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얘 웃는 것 굉장히 호탕한데요? 네. 희준 선배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누나한테 간다. 뭐지, 누나? 어? 누나한테 간다. 우와! 왜 웃겨? 와봐, 와봐. 왜 웃겨? 빤히 쳐다. 동생한테 하는 말투가 벌써 있네요. 그러게요. 동생 있다고. 귀여워, 누나. 어머.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예쁜 투샷이다. 애기가 애기한테 귀엽다니까 되게. 누나한테 가네? 귀여워. 누나 안녕 해야지. 도망간다. 기분 좋아. 동베스도. 동베리 기분 좋아졌어. 동베스도 기분 좋아요. 짝짝꿍 짝짝꿍. 기분 좋대. 짝짝꿍. 가방에 뭐 있어? 여기 안에. 봐봐. 이거랑. 이거 뭐야? 와. 이거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거 대왕 팝이 또 가져왔어요. 삼촌. 이거. 그거? 그게 대왕일까? 가만 있어봐. 우리 집 대왕 삼촌 보여줄게. 대왕 있어요? 동병 아니. 어 뭐 괜찮아? 안 돼. 안 돼. 아니, 지지야, 이거 지지야. 지지야. 누나가 하루 종일 차고 다녀가지고. 돌려줘요. 지지 만져보고 싶어요. 이거 다 싸갖고 온 게 너무 스윗하다. 같이 놀려고. 그러니까요. 오, 궁금해. 아니요. 아니, 똥말아. 이거 지지예요. 알았죠? 어, 만져보고 싶어. 이거 줄려고 만들었다. 삼촌 줄로 만들었어? 예. 정말? 어머, 귀여운 고양이구나. 야, 이야. 감동이잖아. 이거 삼촌 이거 예. 현관문에 붙여놔도 돼? 네. 예. 어, 맨날 보면 잼잼이 볼게. 네. 예. 귀여워. 잠깐만, 그럼 뭐 봐줘. 미안. 갔다 올게. 어, 귀여워라. 아유, 참. 우리 줄게. 우리 이거 준범 우리 좋아. 이거 그래 준범아. 어, 나보다 육아 잘하는데. 진짜 되게 잘 놀아준다. 동결이 진짜 야물딱지다. 와 똑 부러지죠. 어떡해. 이게 치아 간지럽나 봐요 계속. 어. 그래서 계속 그럼 치발기를 사줘요. 아 바나나 치발기 그거. 아니 진짜 치발기 그거는 좋아하던데 막 근데 바나나 치발기 진짜 거부 육아 만렙이네요 잼잼이. 정말 또래니까 동생이랑 준범이가. 밥 잘 먹어요? 어, 희율은 되게 편식 안 해요. 근데 가끔 준범이가 원래 밥을 엄청 잘 먹었거든? 근데 밥을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당근 좋아. 이렇게요? 오오오 그러니까 아까 으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별이가 그거 좋아하는 당근이랑 그런 걸로 이유식을 만들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가끔 당근도 먹어야 되지만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마음에. 아니면 같이 당근이랑 그리고 같이 그거 연염병 있는 거랑 같이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맞네. 맞는 얘기네. 그 다른 거 뭐 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당근 말고? 당근 호박 좋아하고. 아 그럼 호박은 그걸 넣어서 하면 되겠다. 호박 당근이랑 호박 두 가지를 해주는 거 좋을까 이렇게? 치즈도 엄청 좋아해 준범이.
그걸 호박을 다 꺼내서 그래서 이유식을 만든 다음 거기에다 치즈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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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기 조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숟가락이랑 인형이랑 같이 해서 인형이 먹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게 그 확 매짐이 있네요 또 이렇게